지난 2년 동안은 남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제안했던 네. 그 정책을 직접 와서 실천을 해봤습니다. 네. 이제 대표적인 게 후분양제. 후분양제. 아파트를 다 줘놓고 팝시다.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를 90% 줘놓고 파는데 네. 그냥 다 줘놓고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 이윤은 얼마다 하고 원가를 공개해주고 네. 설계 도면을 아예 다 공개해버려요. 그래서 어떤 품질의 아파트가 지어지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업을 다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으냐 해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다른 사업에 적용하고 네. 이런 식으로 쭉 해온 것을 LH공사 같은 경우 철근 누락 도면을 확보하러 네. 경찰이 한 2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우리 SH는 아예 설계 도면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압수수색할 굳이 필요 와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우리 공사도 어느 부분인가 설계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전문가들이 찾아주고 어. 그래서 미리 어떤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정보를 감추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가 만든 모든 정보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리는 건 우리 당연한 업무다. 네. 다른 자치단체나 공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다른 공기업들과 경쟁을 하자. 정책 경쟁, 서비스 경쟁, 품질 경쟁, 가격 경쟁 해서 공기업들도 좀 경쟁이 있어야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 네. 마곡에 25평을 건물 3억 1000에 분양을 했어요. 고덕강일에 네. 25평짜리를 3억 5천 원가를 다 공개하면서 설계 도면까지 공개하고 사용 자재를 다 알리면서 네. 했더니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는 경쟁이 너무 세서 50대 1, 60대 1, 네. 청년은 뭐 150대 1, 187대 1 그러니까요.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또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들은 다 저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.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습니다.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만 우리 SH 아파트는 네네. 다 저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지도 않지만 네. 부실이 생겨도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. 책임지고. 예. 이런 좋은 정책을 다른 지방 공기업이나 네. 정치인들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.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취소해도 아무 손해보고도 없어요. 그 다음에 품질도 직접 확인해보고 이거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사도 돼.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. 근데 LH가 하는 방식은 사전 청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분양보다도 아직 깡도 확보 안 됐는데 사전 예 청약을 받아요. 저는 그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. 네.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분양도 많이 하고 택지 매각도 많이 해가지고 연간 뭐 한 4, 5조씩 돈을 벌었거든요. 획기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다 져놓고 분양하고 네. 분양하면서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해주고 또 설계도서도 다 공개하고 이러면 LH도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 뭐 LH 혁신 방안이 네. 나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. 저도 궁금해요. LH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예 질 때 100년, 200년 가도 좀 고쳤으면 될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해서 100년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. 지을 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짓고 나중에 유지 운영비도 줄이고 수리도 할 필요가 없게 하고 하자도 없게 하고 누가 봐도 꽤 고급스러워서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을 짓자. 공사하는 과정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 공개하자. 사전 예약자들이 자기 아파트 자기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알리자. 우리 공사가 임명한 감리단장에게 권한을 더 주자. 우리가 권한을 그분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충분한 감리 대가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 개혁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